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레미콘 공장 허가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허가를 내준 행정당국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업체에 공사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물업종이 유명한 마천 산업단지. 빈 공장터에 조만간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레미콘 공장 입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물업체 공해에 시달렸는데 이제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서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통이나 환경, 비산먼지라든지 뭐 폐수시설 이런 부분들이 주민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와 이곳 레미콘 공장 예정지는 직선거리로 8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또 300여 미터 거리엔 500가구의 아파트가, 600여 미터 거리엔 270가구 아파트가 있는 등 반경 1km에 약 9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허가 관청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문제될 게 없다며 사업 신청 7일 만에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허가 과정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그걸 끈끈마다 주민 자치위를 만나고 주민을 만나고 이해와 설득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법적 하자가 없다던 부진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레미콘 사업자에게 공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